정성이 깊으면 하늘에 닿지 않을까? 수명 다한 전축을 살려내려 안간힘을 써보는데 그 정성이 통할 수 있을까? 선생님 이게 레코드판 돌아가는 거예요? 기사 회생한 전축이 한창 때처럼 노래를 풀어내기 시작한다. 신받다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나? 터졌다! 소리가 터졌다! 소리가 터졌다! 아유 애쓰셨네요. 아니야 아니야. 뭐 그래 내가 그냥 황금손. 이건 뭐냐면은 학습용 음악 교재고 애국가. 애국가 한번 틀어야지 어떻게. 애국가 한번 애국가. 듭시다. 응? 애국가. 애국가. 애국가 틀. 애국가. 이 애국심을 좀. 아내를 위한 남편의 정성이 하늘에 통하니 애처가 남편을 위한 아내의 화답이 이어진다. 산이 마르고 순간 교사 시절로 돌아간 아내.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도 감격이 오네. 조회 시간마다 지휘하던 때가 엊그제 같다. 남편의 청을 받고 먼 길 달려온 지인도 흐뭇한데 아내는 그 옛날로 시간 여행을 떠난 모양이다. 근데 그냥 새롭네요. 들으니까 옛날 가르치던 제자들도 생각나고 근데 옛날 판이라 튀기도 하고 그냥 또 찍찍거리고 그러네요. 저는 많이 옛날에 틀었을 텐데. 그리운 그날이여 꿈처럼 돌아오라. 추억을 부르는 주문 같은 노래가 이어지는데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당당히 한몫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밤새 한방눈이 쌓여 설국으로 변한 박물관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겨울 추위에 무사히 찾아와준 손님을 위해 남편이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를 하는데 그 음식이 예상과 다른 정체불명의 고깃국. 아, 개가 새끼를 그냥 낳는데 네. 지 집 속에다 놓질 않고 저기 어디 그냥 다른 곳에다 놔가지고 지금 잘 먹여야지. 저거 새끼를 낳았으니 저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저. 아유 참. 박물관 지붕 아래서 몸을 푼 개를 위해 고깃국을 대령하려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저게 못 먹겠네. 펄펄 끓인 국에 혹시 될까 싶어 이번엔 식히는 데 애를 쓴다. 흰도리를 살피는 아이고. 남편의 정성이 지극하다. 일로 와. 이게 새끼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네 저기. 너 먹어 먹어 먹어. 저걸 꼭 껴안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살리네. 초산인 흰돌이가 낳은 새끼는 아유, 한 마리. 나도 참, 저 새끼를 이렇게 껴안고 있으니까는 움직이기가 지금 힘들었는데 길 쪽으로 또 해서 먹겠죠 뭐. 빨리 먹어. 산고를 치르고 예민해진 흰돌이를 위해 뒤돌아서는데 이 엄동설아는 왜 밖에서 출산한 건지. 저희 집이 여긴데 이렇게 옷도 저기 옷도 깔아주고 다 저걸 했는데 저기다 놨었어야지. 흰돌이가 움직일 처지가 아니니 할 수 없이 개집이 흰돌이 곁으로 이사를 간다. 해산 구멍에 바람 들라 남편이 정성스레 자리를 살핀다. 알았어 이따가 고기 꼭 잘 끓여줄게.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 있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고깃국 잘 끓여주겠다니까 그냥 껌뻑껌뻑하네 뭐. 그 정성이 통했는지 흰돌이가 많이 편안해진 모습. 이 겨울 끝자락엔 새끼와 함께 손님 맞을 하지 않을까. 눈발이 길어지니 인적이 끊어진 박물관.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 밤 꿈을 꾸며 조금씩 키가 크고 마음도 넓어지네. 꿈에 가보는 그 수많은 계절과
눈길 헤치고 찾아올 누군가 기다리니 노부부의 하루가 더디 흘러간다. 정막한 마음 달래주는 아내의 노랫소리가 빗전을 맴도는데. 나 이제 수업 준비용으로도 쓰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달래주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정화시키고 그러는데 아주 더없이 좋은가 봐요. 가만 아내 노랫소리 따라가니 아내는 홀로 추억을 뒤적이는가 보다. 아내 허전한 마음 달래주는 노래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림자 물결 위에 사고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라. 노부부의 정겨운 하모니. 남편은 아내의 노래 평생 동안 일이 화답했을 것이다. 야, 당신 노래 실력 괜찮네. 이 제자가 오히려 스승보다는 더 잘해. 이제 스승님을 능가해. 그러니까 그것도 능가하는 것도 보기가 좋으네 옆에서. 근데 교사의 마음이 사실은 그거예요. 교실에서 애들 가르칠 때도 내가 요만큼 가르치면 얘네들은 거기에다 덧붙여서 더 이만큼 네. 상상하면서 배웠으면 사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네. 제자인 아내의 노래 실력은 일취월장. 이번엔 춤인 모양이다. 아, 호핑. 예, 호핑. 그게 호핑 스텝. 호핑. 두 스텝은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른을 넘긴 발걸음이 가볍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왜 손가락이 돼 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잘해야 돼 요것도. 진짜 잘하셨어요. 아, 난 그냥 노래하고 이 저 폭댄스 이게 그런 거는 참 잘했어요. 꽃같이 곱게 나비같이 쭉쭉며 반갑게 사는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쪽. 텅 빈 박물관에서 열린 부부의 작은 축제. 폭풍 같은 세월 지나 찾아온 오늘이 선물 같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거짓말처럼 온종일 내리던 눈이 그쳤다. 그때 박물관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초행이 아닌 듯 이인숙 선생님과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데. 이정남입니다. 아이고, 네네네. 어머나, 우리 예쁜이들 좋아. 안녕하세요. 너희들 나보다 다 예쁘게 하고 왔지. 예쁘게 하고 왔어요. 열심히 하시니. 알고 보니 김동선 선생님의 초등학교 제자라 한다. 네네네. 40년 세월 넘어 이어진 귀한 인연이다.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오니까는 이제 아우 억차네. 아유. 울음을 북받치나 봐 당신. 오랜만에 찾은 제자를 이리 반겨하실 줄 몰랐다. 그 옛날처럼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향한다. 우리 55의 네. 앨범은 내가 잘 간직하고 있어 이렇게. 아이고 여기 학교 모습 이게 다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선생님 20대 교문 앞에서 그 생활 지도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주번. 주번. 주번도 쓰고 이제 늦게 오는 학생들 저한테 김동선 선생님하고 김승희 선생님이 되게 싸우셨거든 그때? 내가 그걸 기억을 해. 무서우셨구나. 엄청 무서우셨지. 추억이 많더라고 친구들이. 네. 여기 선생님. 네. 그 옛날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 서른을 갓 넘긴 선생님의 초임 교사 시절엔 반 학생이 8, 90명일 때도 있었다. 그 시절을 찾아보니 기억이 새롭다. 나는 딱 그대로야. 너 손 잡은 데가 나이냐? 저요, 이거 저희가 저요 여기. 여기 정남이. 어떻게 돼? 여기 나 이대복. 딱 있잖아, 그지?
저는 못생겼어요. 이때 너무 못생겼어. 그래갖고 난 안 해. 여기 갈았냐? 아니야. 여기 이 친구 여기 있어요. 야 이때도 얼굴 형이 똑같잖아. 근데 오늘 가냐? 거짓말처럼 흘러간 40년 세월. 있어 너. 여기 있잖아 나. 여기. 가물가물하던 기억 저 너머. 꿈만 턴 소녀의 모습이 앳되고 싱그럽다. 어디 현숙이 어디 있어? 열아홉 반이 창경원으로 몰려가는 일렬 종대로 서서 가는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맞아. 알아? 일렬로 일렬로 서서 학교부터 창경원까지 같이. 야 얼마나 그 산에 올라갈 때 우리 그 인원이 얼마나 그 저기겠니? 그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열아홉 반이 그냥 줄 서서. 줄 서서. 1800명 정도가 넘으니까 굉장했지. 여기 도시락, 석탄. 그 선생님 말씀 풍금 소리. 그렇게 저희가 어릴 때 그 어릴 때의 학교 시절이 여기서는 다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타임머신 타고 옛 시절로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아요. 좋으세요? 왠지 그 어려운 시대 같은 동네 오밀조밀하게 살아서 또 형제 간에도 다 이렇게 선후배 관계로 다 엮이니까 뭐 이렇게 한 가족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늘 좋습니다. 너나 없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 따뜻하게 어루만진 선생님의 풍금 소리. 매를 들어 제자를 나무라던 호랑이 선생님이었고 때론 모자란 공부를 늦게까지 남아 가르친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자들은 길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 그 창신동에 그 집들이 얼마나 많아. 제자에게 스승이 힘겨운 세상 등대 같은 존재라면 초등학교 다녔을 때 스승에게 제자란 그 존재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선물이 아닐까. 적어 가지고 마찬가지 추억의 교실에서 하나 좀 그 읽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적어 가지고 와 봤어요. 선생님의 손풍금 소리 지은이 이전남 교정엔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었다. 다방구 말타기 자치기 누가 만든 놀이인지 몰라도 모든 것이 신나던 시절. 얘들아 들어오렴. 곧이어 들려오는 선생님의 손풍금 소리 고향 땅 고향의 봄 반발 누가 만든 노래인지 몰라도 신나게 합창하던 시절. 제가 세월이 가네 뭉게뭉게 그리움만 쌓이네. 나는 어느새 중년이 되고 선생님의 손풍금 소리 정답고 포근한 사랑의 소리. 문학소년 정남씨의 선생님을 향한 헌사. 난 듣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라.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자꾸 이게 만나는 게 참 얼마나 나는 고맙고 반가운 모르겠는데 너무 좀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네요. 고맙고 오늘 추운 날씨에 또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뭐 그냥 김장을 해준다고 그냥 작년에도 코끝 쨍한 그리움이 교실을 가득 채워온다. 이번 방문의 중요 목적은 스승의 겨울맞이 돕기라는데 벌써 3년째 김장을 해오고 있다. 미리 잘 절여둔 배추와 색깔 고운 고춧가루로 정성을 다해 스승의 김장을 준비한다. 뭐라? 아주 맛있어요. 아니야. 아, 그 맛을 어찌 말로 할까. 사실 김장을 시작하게 된 건 이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한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따뜻하다. 맞아, 공기놀이 제일 공기, 많이 했어. 고무줄 그거 제일 많이 했어요. 석탄 날리는 게 싫어가지고 주범 때마다 그 석탄 맞아. 아 그때가 최고 싫은 것 같아. 추워 죽겠는데 어린애들한테 까득 그거 바깥에다가 추억과 함께 맛깔스럽게 버무려진 배추김치. 그 옛날처럼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니
오늘의 기억까지 맛있게 익어갈 것 같다. 알싸하게 추운 날씨지만 마음은 봄날 같다. 한 10년, 20년에 오늘을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랬었지 하면서 또 이제 그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추억이라는 게. 제자들이 김장하는 사이 김 선생님은 묵은지로 얼큰한 김치찌개를 준비하셨다. 와우 아니라 야 그릇 떨려나 그릇 떨려나 아니 벌써 이걸 했다니 여기에 막 담근 김장김치로 만든 매콤하고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웃어야죠. 너무 맛있어. 선생님이 한술 뜨신 다음 제자들도 소박하고 정겨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몸은 물론 마음까지 배부른 시간이다. 이제 내년에는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승은 어떤 존재일까? 뭐를 해주시건 않고 이걸 떠나서 선생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포근해지고 내가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마 스승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켜봐 주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인연 속에 스승과 제자로 만난 지 40년. 그 질긴 인연의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곳엔 한결같이 진심으로 제자를 대한 선생님이 계셨고 그 날을 잊지 않은 제자들이 있으니 어 잘했지 잘하고 이제 지난 겨울이 그랬듯 오는 겨울도 따뜻할 것 같다. 며칠 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박물관이 있는 김포 덕포진의 아침을 깨운다. 아침부터 남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아내가 일사천리로 머리 손질하는 모습. 아우 머리숱도 늙으니까 이제 머리숱도 그냥 다 없어지네. 그 손길이 거침없다. 미용실에 갈 틈을 내기 힘드니 특별한 날엔 헤어롤과 홀로 고군분투하는 아내. 어 뒤에 한번 감아봐요 이거. 뒤. 아 뒤는 난 못 감는데. 자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어? 다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서서 뒤 조금씩 일켜가지고. 유일한 아군에게 도움을 청해 보는데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초보 미용사의 손길이 정성스럽다. 너무 꼭 마르면 아우 나중에 뺄 때 나빠 꼭 마르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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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하게 근사해 아주 예. 아내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꼭 든 남편 이러고 한 근데 그리고 다니면 어때 그런 걸 다 하고서 이러고 한 20분 정도 네. 있으면 이제 여기 앉아요 그 솜씨는 장담기 어렵지만 미용사 남편의 서비스는 그야말로 100점 만점. 아유 이거 풀려면 왜냐면 이렇게 막 옹첨해 놓으면은 미소가 다. 아, 뭐 잘 됐다 내가 한 거. 튀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다 죽었네 머리. 아니 아니 안 죽었어 거기 안 죽었어 아주 그냥 내 마음에 꼭 들게 했네. 복술 가관이 같기도 하고 그냥 아주. 벌써 이거 좀 넣어봐야 되겠어. 오늘따라 예민한 아내에게 남편의 칭찬이 쏟아진다. 외출을 앞두고 설렘과 불안함으로 아내의 마음이 요동친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아주. 아, 당신 눈에 괜찮으면 뭐래요? 남이 한 바에서 괜찮아야지. 아, 내 눈에 괜찮은 게 최고지, 무슨. 드디어 부부가 길을 나섰다. 아내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일지 남편은 조심스레 짐작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떠나기 전에 반 맡았던 게 풍납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변했다는데 우리가 교사 생활할 때보다 얼마나 뭐가 변했나 그게 그렇게 한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 옛날 추억의 교실을 찾아가는 게. 교정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제자거리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저 정면에 뭐라고 써 있어? 3층, 4층 위에 이제 서울 충남 초등학교 이렇게 써 있고 이 기억자료 여기 있고. 모르긴 해도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뚜벅뚜벅 기억을 더듬어 가니. 이 순간 밀물처럼 그리움이 몰라든다. 아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아 네네네. 아유. 한때 이 선생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성큼성큼 어제처럼 다가오는 추억 속으로 걸어가는데. 보건실도 여기 있네. 아 보건실도. 이제 보건실도 2층이었는데. 해마다 제자들은 밀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떠나가곤 했다. 딱히 원망스런 마음도 없었다. 그런 게 교사의 삶이려니 했을 뿐. 그 동화 같은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다. 그 옛날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추억의 한 자락을 붙잡고 3학년 2반 한없이 그리운 그 시절로 들어선다. 이 선생님을 반기는 맑은 얼굴의 아이들. 선생님이 25년 전에 1988년도에 예, 풍납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3학년 어린이들은 60명. 오우. 네, 여러분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24명. 어머나. 24명이요? 네. 오, 선생님이 가르쳤던 옛 제자들이 생각이 나요. 어? 그래서 뭐 이름도 생각이 나요. 뭐 이동희, 송정원, 신재은 뭐 이런 어린이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됐을지도 모르겠어. 어? 탬버린 소리에 말자. 이인숙 선생님이 그 옛날처럼 3학년 2반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기 시작한다. 때 하나 없이 천진난만하던 그 시절의 아이들.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지금 3학년 2반 아이들도 티 없이 맑게 빛난다. 어 옛날에 또 만났죠. 가르쳤던 친구들, 가르쳤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왔는데 여러분이 꼭 선생님 제자 같아서 선생님이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자, 그다음에 짧고 아쉬운 수업이 끝나고 남편의 안내를 받아 더듬더듬 추억과 마주하는데 손끝으로 읽어낸 오늘이 아리고 또 예쁘다. 어째서 그 옛날의 기억은 이토록 생생할까? 학급문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학생 수가 꽉 찼기 때문에 옆에는 뭘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책상 다섯 줄로 해가지고 그냥 뒤까지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가 많으니까 이런 게 다 옆에 와 있네요.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때론 추억의 힘으로 우린 오늘을 산다.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제보단 오늘이 견딜만한 평범한 기적이 있을 뿐. 오늘 부부의 기적을 만든 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극한 사랑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랑 한 움큼은 남편이 키우는 염소 가족에게도 향해 있다. 네, 이놈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자. 그동안 텃밭을 일궈 나온 채소로 염소 가족을 먹여 살렸건만 이제 겨울. 넌 여기서 먹어, 여기서. 염소 가족 중에 유독 암컷을 챙기는 남편. 자꾸만 욕심 부리는 수컷을 나무란다. 안 먹어. 아유. 그 녀석 자신도 할 말 있다는 듯한데. 하지만 남편이 다음으로 신경 쓰는 건 새끼 염소. 요요요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쪘어 아주.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 먹고 자란 염소 가족들. 아프고 약할수록 남편은 마음이 쓰인다. 이 겨울 염소 가족을 어찌 먹여 살릴지 근심스러운 남편. 하지만 언제나 남편의 가슴 깊숙이 있는 건 아내에 대한 걱정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혼자서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는 그게 참 옆에서 이렇게 봐주질 않으면은 당장 힘들죠. 그거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유 저걸 어떠면 좋으나 하고 항상 걱정이죠. 언젠가 다가올 그 겨울을 아내가 어찌 견딜까. 남편은 그 마음까지 담아 아내에게 걸어간다. 온기 가득한 부부의 교실. 네. 참여하시는 무청 좀 드려. 아우 국물이 너무 없어. 국물 다 넘쳐 흘러드리. 오늘 아내를 위해 남편이 준비한 점심은 며칠 전 밤새 썰어 준비한 떡국. 무청 끊어와. 아까워 죽겠네. 이게 아유 이게 국물이 맛있는데? 국물이 아주 기가 막힌 국물로 만들었는데. 흔한 떡국이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굴을 넣고 끓인 특제 굴떡국이다. 조금 덜어봐요, 여기다. 바다 냄새 가득한 싱싱한 굴을 넣고 끓였으니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을 맛이다. 진짜 굴이 하나 걸렸다. 큰 굴. 먹어. 넣어봐. 굴굴하니까 그냥 굴굴 먹어요. 남편의 농담 한마디에 한 번 쏟아진 웃음이 쉬이 멈추질 않는다. 굴 한우 떡국 하나 지금 내는 거 어때? 어디다 몰래요 내기는. 안 때려 치우고. 아이고 좋아하고 있네. 굴 떡국 음식점을 하자는 아내의 농담에 남편의 진심은 따로 있다. 그 남들도 살아야죠. 떡국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음식점을 하게 해야지. 내가 왜 그걸 이웃을 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 생각하지 뭐. 아니 근데 맛있네요 진짜. 아주 그냥 구수하면서. 오늘 먹은 구수한 떡국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루하루 깊어가는 겨울. 언젠가 올 봄날을 기다리는 겨울나무처럼 눈길 헤치고 찾아올 누군가 기다리는 박물관. 오늘 찾아온 손님은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 왜 택하셨어요? 왜? 동심을 세기가 좋아서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마음속에 덕지덕지 묻은 때가 하나하나 동심 생각할 때마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원수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요. 네, 한 교직에 한 평생 몸을 바치는 분들, 우리 같은 선생님들 모델로 해서 이거를 지었습니다. 자, 한번 일단은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 정세문 작곡 이원수 작사. 나무야 나무야 그 옛날 기억처럼 아련히 들려오는 선생님의 풍금 소리. 평생 교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부부처럼 그 뒤를 따르는 후배 교사들이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어느 날 빛을 잃고 방황하던 이인숙 선생님. 다시 길을 찾은 건 제자를 만날 수 있으리란 희망 때문이었다. 마음의 상처를 상처에 새살 돋게 한다고 그럴까? 네. 또 어둠 속에서 이렇게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밝은 빛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기회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수업할 때 제일 제가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워요. 우리 가슴속 어딘가 남아 별처럼 빛나는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그 사랑이, 그 추억이 우리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어린 날 풍금소리 가득한 교실에서 진정 행복했노라. 추억이 노래한다. 주신우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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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